바다가 볼 수 있다는 거냐? 와, 안 돌아봐도 예뻐. 캠핑카에 앉아서 대부도의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립니다. 딱 그네와 해가 딱 어울리는데 와, 그림 같은데요? 자연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혹시 서해...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뉴 소렌토입니다. 2019년도식 뉴 소렌토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전에는 세컨드카로 하나를 더 가져서 캠핑을 하시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 동향들은 내가 타고 있는 쓸만한 차를 이용해서 캠핑카로 자기의 용도에 맞게 기능을 추가해서 차를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한 데에 20%의 세금을 여러분들이 지불했기 때문에 똘똘한 차 한 대로 장기간 오래 타시는 거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는 게 최고의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런 제품 개발을 해드렸고 지금 이 차는 5인승 차량입니다. 저희가 가진 특허 기술들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2열의 사용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지금 이 차를 보시게 되면 침상 사이즈를 보면 길이가 180cm가 되고 136cm가 나오고요. 앞쪽으로 가면 137cm로 제작이 됐습니다. 침상을 확장하기 편한 반반 구조로 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가진 최신 특허 기술을 활용한 2열 의자 사용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천장의 높이가 약 한 70cm가 나옵니다. 이 위에 앉아있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수납 공간과 그리고 2열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면서 이런 구조로 제작을 했고 제가 반반 구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의자를 한쪽만 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다니시는 경우에는 2열이 있는 의자를 펴놓고 그리고 이쪽만 침상을 구성해서 다니시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침상의 확장이 이렇게 간단해요. 의자를 침상으로, 침상을 의자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 안에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이만큼 쉽고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반 구조를 만들어 드린 게 처음 만들어 드린 게 아마 모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렉스턴 W, QM5인가를 반반 구조로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소렌토 R도 해드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 뉴 소렌토는 지금 반반 구조로 해드리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산타 PTM도 이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의자를 자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구조로 만들어 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침상의 전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 반대쪽도 요쪽 좌석이 작고 저희가 좀 넓죠. 그래서 혼자 만약에 다니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의자를 이렇게 젖혀놓게 되면 2열 의자를 편안하게 쓰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침상을 항상 만들어 두고 다니셔도 되거든요. 혼자 다니실 때에는 캠핑용 의자처럼 쓰시고 여기를 침상으로 사용하시면 혼자서 다니시는데도 그렇게 나쁜 구조가 아니에요. 차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의자가 제일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5인승 2인치 침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용 의자에 앉으면 이 천장의 높이가 충분히 확보가 돼요. 천장이 머리에 절대 닿지를 않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수평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2열 의자에 앉아야만 이거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2열 의자도 엉덩이 쪽으로 바싹 앉아야지 닿지가 않는 거지 앞쪽으로 앉게 되면 머리가 닿을 수가 있어요. 2열 의자를 캠핑용 의자를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캠핑을 하시게 되면 1열 의자를 앞으로 뺄 거예요. 1열 의자를 빼게 되면 비가 올 때에도 차 안에서도 이런 전환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실내에서도 침상을 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접어지죠. 비가 올 때에는 이렇게라도 펼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좀 여유 공간들이 1열 의자를 바싹 당겼을 때 이 사이 공간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 수납 공간들이 49cm에 57cm가 되고요. 깊은 쪽은 12cm가 되고 이 얕은 쪽은 한 5cm 정도에 되는 경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또 추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펴게 되면 요거는 폭만 달라지거든요. 폭이 27cm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 좌측과 우측에 있기 때문에 등받이를 침상 겸 수납 공간으로 쓰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어요.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손잡이도 없고 그전에는 뭐 걸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냥 딱
붙으면은 이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힘을 빼줘야만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원터치식으로 해놨습니다. 완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하드웨어가 들어간 데 단차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무셔도 등이 베기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곡선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그대로 라인대로 다 따놔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270A 인산철 배터리와 그리고 3kW 인버터를 내장을 하고 있어요. 독일산 에버스 제품의 무시동 히터 D2L 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여기에서 잠을 주무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이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행 충전기는 60A를 달아나 드렸고 외분위 충전기를 30A를 달아나 드렸습니다. 전기하고 히터 시설을 다 내장을 했는데도 3kW 인버터를 내장을 했는데도 5인승이에요. 의자 등받이 쪽에 수납 공간들이 있어요. 뒤쪽에 제가 수납 공간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뒤에 수납 공간을 보면 자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배터리하고 히터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죠. 배터리와 히터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다 숨겨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배터리와 히터를 다 내장을 했는데도 지금 뒤에 수납 공간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7cm에 37cm 깊이가 29cm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외부인이 충전기 단자는 여기에다가 뽑아놔 드렸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쓸 수 있도록 이걸 달아놔 드렸고 이 뒤쪽도 수납 공간이 37cm에 16cm 깊이가 17cm 정도 되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인출되는 기능들 만들어 놨고요. 밖으로 인출되는 요 부분들 인출식 조리대와 인출식 식탁이 돼요. 270A 배터리하고 3kW 인버터를 안에 쓰지 않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해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같이 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쓰지 않는 죽어있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다가 잘 쓰지 않을 공간들 사실 저기에다가 물건을 두고선 빼려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런 공간들에다가 다 내장을 해놨으니까 이 차는 평소에 5인승 자가용처럼 쓰시다가 캠핑을 할 때 전기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침상의 전환도 굉장히 쉽죠.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조리대의 사이즈가 70cm에 50cm가 됩니다. 인출식 식탁이 54cm에 46cm가 돼요. 좌탁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렇게 좌탁을 만들어 드렸고 66cm에 46cm를 깊이가 7cm 정도가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자잘자잘한 음식에 관련된 것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좌측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잠을 자거나 차 안에서 앉아갖고 편안하게 쉬는 게 한겨울에도 동계 시즌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무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해 드리는 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낮에는 햇볕이 있을 땐 굉장히 더워서 그냥 반팔 입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해가 지면은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세요.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전기시설과 히터시설을 다 장착을 하게 되면 두꺼운 이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차 안은 자동차 시동을 켠 것과 유사하게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캠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우측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측 아래쪽에다가도 짐도 수납할 수 있게 제작을 했고 이런 가공들이 저 자동차 라인에 따라서 딱 짜맞춘 듯이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단차를 없애고 이런 것들이 여러 특허 기술과 노하우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업 23년 차인데 이런 거에 대한 기술들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가진 기술을 자동차 쪽에 디자인하는데 어렵지 않게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똘똘한 차 한 대로 장기간 자주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손님들이 배터리 얼마요 그러는데 전기시설에는 배터리만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주행 충전기와 외부인 충전기 인버터 이런 가격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설치가 돼야 됩니다. 배터리만 설치해서는 여러분들이 캠핑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시설과 히터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220V를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캠핑카에서 거의 인버터를 3kW 쓰시거든요. 파워뱅크에서는 아직도 1kW 정도의 인버터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쓰시려고 그러면 1kW 갖고는 적으세요. 전기 포트 하나를 꽂으려고 해도 보통 1500W가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2kW를 쓰셔야 되고 요즘 쓰시는 분들은 2kW도 적어서 220V 인버터를 3kW를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밖에 나가서 간편식들이나 밀키트
시트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전기 사용량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을 지피고 요리하려고 그러면 밖에다가 불꽃이 있는 부분들 점화하려고 그러면 바람 막아야 되고 그런 게 귀찮잖아요. 근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220V에서 간단히 데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전기 사용량들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 의자를 반반 접을 수 있게 초간단으로 접고 펼 수 있도록 제작을 한 최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한테 보이지 않고 조용히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캠핑을 시도를 하고 계시고 이런 외관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자고 있을 거다 캠핑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시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암막 커튼만 딱 쳐놓게 되면 빛이 밖으로 새나가질 않아요. 내부에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넓은 침상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180cm에 136cm나 되는 넓은 침상을 두 분이서 주무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 그런 침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캠핑을 하시다가 2열 의자의 사용이 이만큼 간단한 차량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2열을 이렇게 간단하게 2열을 펴고 침상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저희가 가진 구조물 특허에 대한 노하우들, 그런 기술들로 만들어낸 완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꾸며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큰 돈 들어갈 일 없으세요. 냉장고는 그냥 작은 거 사세요. 큰 차면은 냉장고 자리를 딱 잡아드리겠지만 이 정도의 차에서는 냉장고 상하기 쉬운 것들만 딱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작은 냉장고 쓰고 하시면 이 차를 이용해서 캠핑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가서 잠을 편안하게 주무셔야지 그 다음에 다른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경사지고 쓸려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고 쓸려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활동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캠핑을 하는 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고 그리고 전기선을 설치한 거고 춥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까지 설치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상을 반반 확장할 수 있는 뉴 소렌토 5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